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제조부터 유통까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대요. 저도 정말 몰랐는데 당시 일본에서 그 필로폰을 제조하다가 걸리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였는데 마약 제조 공장이 우리나라 부산에 이제 숨어들게 된 거죠. 마약으로 히로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. 나중에 역으로 이제 수출까지 하게 된 건데 197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뒷돈을 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연하던 시기에 마약사범은 어떻게 다 끝장을 낼 것처럼 하지만 다 이렇게 유통이 되던 그러니까 참 여러 면에서 암울했던 70,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어이없는 역사인 것 같아요. 1970년대를 중심으로 뭔가 좀 뒤틀린 그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두삼이 이제 최 부장을 이제 만나러 가서 이제 백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수출 금자탑을 세워야 될 거 아이가. 몸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아이가. 약간 궤변을 얘기하는 장면인데요. 그게 나중에 결국 현실화가 되죠. 그래서 이두삼이 새마을운동 지도자 대회라던가 혹은 뭐 반공대에 나가서 이게 태극기를 휘두르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그 시대 이런 것까지 가능했던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죠. 맞아요.